자, 이번에 우리가 원자에 대한 구조를 좀 하기 전에 앞서서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전자. 총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세 가지를 발견한 과학자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발견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스토리,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자를 발견한 사람은요, 톰슨입니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톰슨.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다? 톰슨. 자, 일단 톰슨이 음극선이라는 걸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근데 눈치를 좀 챘으면 좋겠습니다. 저 음극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예요. 알겠습니까? 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전자라는 딱 뚜렷한 명칭이 없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전자가 어쨌든 간에 음극선을 가지고 전자가 이거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실험해서 전자의 특성을 발견한 거야, 특성. 자, 음극선이 그럼 무엇이냐? 그걸 좀 알려드려야겠죠? 일단 방정관이라는 게좀 중요해요. 진공 방정관. 그러니까 진공 상태야. 공기가 전혀 없고요. 방전이라 하면 쉽게 설명하면 그거야. 우리가 현재로서 알고 있는 개념으로 따지게 되면은 방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자가 소실된 거야. 그게 방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전자가 있어야 전류가 흐르잖아, 맞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방전된다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써요? 꺼졌을 때. 그렇지, 꺼졌을 때. 특히나 자동차 배터리 나갔을 때. 그때, 자동차 방전됐어. 이런 말을 쓰잖아. 그 자동차 방전됐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전자가 돌지 않는 거. 축전기라는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만드는 저장 장치가 있는데요. 이걸 배터리라고 말을 하죠. 이 축전기, 그러니까 자동차의 배터리 안에 전제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게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과전류가 흐르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냐 전류를 계속 흐르도록 내비두게 되면은 얘가 넘쳐요. 넘치면 이 안에 액상이 나가요. 나가게 되면 그 액상 안에는 전자가 되게 많은데 그 전자가 소실되는 거야. 그걸 방전이라고 얘기해요. 오래 쓰면은 방전이 많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방전관, 즉 한마디로 전자가 굉장히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장소다, 만든 장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뭘 걸어줬어요? 높은 전압을 걸어줬다. 자, 전압을 걸었다는 얘기는 쉽게 설명하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야. 우리가 예를 들어 220V에다가 콘센트를 꽂잖아. 전압이 걸어진 거야. 220V가. 그래서 전기를 걸어줬다. 전기가 통하게 했다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전관이란 전자가 나갈 수 있는,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관이라는 장치고요. 전압을 걸어줘야지 그 전자가 나가는 거야. 알겠죠? 그럼 전자가 나가겠지? 그때 나오는 선을 음극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음극선은 어디서 나가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 그걸 향해서 레이저처럼 선으로 뽑아 나가는 거. 그걸 음극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극선의 성질은 전자의 성질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질도 제일 중요하거든요. 실험 장치를, 어떤 장치를 했냐에 따라서 전자가 이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걸 증명한 거다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실험 장치에 지금 뭘 설치했어요? 자석을 설치했고요. 두 번째는 물체를 설치했고요. 세 번째는 바람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어떤 특징을 대변해서 말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석을 설치했더니 음극선이 휘었어요. 휘었다는 얘기는 이 지금 음극선이 N급과 S급을 나타낸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걸 다른 말로 전하를 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가끔 질문하더라고. 아, 선생님, 자석을 댔는데, 그럼 N급과 S급인 왜 전하를 띕니까?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전하는 플러스 마이너스고, 자석은 N급과 S급인데, 전혀 다른 개념인데, 왜 이걸 전하를 띈다라고 설명합니까? 라고 할 거야. 너도 아마 그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거야.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냥 쌤들이, 그렇구나! 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라고. N급과 S급 자석을 댔는데 왜 전하를 띈다라고 말을 하냐고. N급을 띈다, S급을 띈다, 아니면 자기장의 성질을 띈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전하를 띠냐? 그 NS랑 전하 다르지 않나요? 자, 왜 그러냐면, 자, 혹시 배우셨나요? 전류가 흘러야 자기장이 발생하고 자기장이 있어야 전하가 흐른다. 그렇죠. 배웠잖아요. 맞잖아요.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전하를 띄고 흐르니까 자기장이 발생해서 N급과 S급 돼서 자석이 휘는 거예요. 전하가 없으면 휠 수가 없다.
당연하죠. 전화가 있어야 자기장이 있고 그 자기장이 따라서 움직인다. 그렇죠. 왜냐면 전화가 있는 놈이 전화가 있는 놈이 흘러야 전기가 통하는 거야. 전기가 통하면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장이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해 N극과 S극이라는 성질이 결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자석에 대해서 휘어 안 비어? 휘겠죠. 이렇게 중간 과정까지 다 생각을 해줘야지만 아! 이렇게 휘니까 전화를 띄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쟤는 어디 쪽이 붙어요? S극이 붙어요? N극이 붙어요? 글쎄 이걸 따져봐야지.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여기에는 S극으로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석에 휘었다, 자석이 땡겼다, 혹은 자석을 밀었다 이런 거. 즉 자석에 밀리고 땡겨진다, 전화를 띈다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극이다 그딴 거는 아직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케이 전화를 띈다까지는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물체를 갖다 댔더니 뭐가 생겼어? 그림자. 자 그림자는 언제 생기나요? 물체에 대해서. 자 쉽게 설명한 거야. 직진을 해야 돼. 직진을 해야 그림자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직진을 안 하고 물체를 피하면 생기겠어? 안 생기죠. 안 생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직진하는 성질이 있겠구나라는 걸 특징이에요. 괜찮아요? 네. 또 바람개비를 돌렸어요. 질량이 있다. 질량이 있다는 거예요. 질량을 가진 거다. 그럼 합치게 되면은 질량을 가지면서 직진하는 흐름의 성질이 있고요. 전하를 띄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예요. 맞잖아요. 전자가 한에 합장 모여서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자는 질량 가지고 있고요. 전자는 직진하고요. 전자는 마이너스나 전하를 띄잖아요. 이 세 가지 특징이 결국 음극성의 성질이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에 와서 알고 있는 전자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자의 흐름이 보일 수 있게 바뀌었다고 생각해도 틀림은 아니겠네요. 근데 그렇게는 질문에 안 나오고요. 네. 그렇게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음극성이 그때 당시에 전자라는 녀석을 명칭해준 다른 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전자를 발견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지금 안 했잖아요. 아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전자라고 명칭 안 했잖아요 지금. 음극성이죠 아직. 이해하세요? 네. 아직 음극성이에요. 이거 톰슨이에요. 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어떤 전화를 띄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지금 뭘 했어? 한쪽에 마이너스, 한쪽에 플러스 했어. 네. 그랬더니 어느 쪽으로 휘어? 플러스 쪽으로 휘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했던 실험에 전화를 띈다라는 거에 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물체의 질량을 갖고 있으면서 직진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지금에서 와서 뭐라고 말한다? 전자라고 말을 한다. 이해갔습니까? 그 말을 지금 톰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래서 톰슨이 발견했다고요. 마이너스 전화를 띄면 N극인가 S극인가?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몇 번 말했어요? 두 번 말했어요. 두 번 말했죠. 그만해. 됐어? 네. 자, 4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원자 모형 있죠? 네. 톰슨이 발견한 전자를 가지고 원자 모형을 어느 정도 예측을 했어요. 알겠어요? 네. 자, 톰슨 전의 원자 모형도 외워주세요. 톰슨 전의 원자 모형? 볼턴. 볼턴 들어봤어? 여기 써져 있네요. 근데 왜 안 그려져 있어? 볼턴은 안 그려져 있는데요. 볼턴은 그냥 외워주세요. 볼턴 가함이 톰슨이 알겠어? 알겠어요? 네. 자, 톰슨은 지금 뭐라고 생각했냐면 일단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마이너스가 지금 현재 몇 개예요? 그림 그려주는 게. 몇 개요? 여섯 개죠. 플러스는 몇 개예요? 몇 개네. 중성이라고 생각을 했었어, 이때 당시. 개수가 똑같다고, 알겠어? 개수가 네. 똑같고 심지어 톰슨이 발견한 전자에 의해서 보면은 어떤 상황이야? 마이너스가 지금 막 골고루 퍼져 있고요. 네. 플러스도 다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알겠죠? 네. 이런 상태가 톰슨이 생각한 원자의 모형이다. 이해했습니까? 네. 오케이.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굴 배울 거냐면 러더퍼드. 외우세요. 러더퍼드 겁나 중요해요. 이름이 좀 멋있네. 러더퍼드가 좀 자주 나와요 여기서. 네. 자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다면 러더퍼드는 자 여기서 정확히 봐야 된다. 애들이 헷갈려하는 게 있어. 자 원자 핵을 발견한 거지 양성자 중성자를 발견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말씀드리게 있어요. 양성자 발견한 거 아니야. 러더퍼드 뭘 발견한 거라고? 원자 핵이야. 애들 지금 원자 핵이 플러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라 양성자 발견한 걸로 이상하게 머릿속에
비꼬아져 있어요. 그냥 원자 핵만 발견. 원자 핵이에요. 양성자 발견한 거 아닙니다.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인데 내가 한 말만 기억하세요. 알겠죠? 있어요. 너도 그럴 것 같아서 고민되는 거야 지금. 자, 러덜포드가 원자핵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알파 입자라는 걸 이용해서 발견했습니다. 알파 입자, 무슨 입자? 알파 입자. 알파 입자를 가지고 발견을 했다고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알파 입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양성자랑 거의 성질이 똑같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좀 편할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양성자 발견했어, 지금? 못했어요. 그냥 알파 입자라는 성질을 가지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어쨌든 플러스 입자인 거야. 알파 입자는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양성자예요. 쉽게 설명하면. 자, 그러면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금속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굉장히 얇은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우리가 알루미늄 호일도 약간 박이라는 말 쓰거든요.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이 금속박이 있는데요. 금속 같은 경우는 확대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현대에서 원자의 구조를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자라는 것이 겁나게 박혀 있어요. 그건 아시죠? 전자도 자유롭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자 핵이라는 것도 되게 두껍게 박혀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박혀 있어요. 아시죠? 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얘가 무슨 짓을 했냐면 알파 입자 있잖아요. 오케이? 이거를 총처럼 쏜 거야. 팡팡팡팡팡 쏜 거야. 그러면 우리 솔직히 원자의 구조 그리면은 원자 핵을 이따만하게 그려? 요만하게 그려? 요만하게 그려. 요만하게 그리죠. 그렇죠. 여기가 플러스인 거 알아 몰라? 알고 있죠. 알죠? 그러면 러더퍼드가 이런 생각한 거야. 한번 생각해. 톰슨 있죠, 톰슨. 네. 톰슨은 지금 플러스가 이렇게 여기저기 퍼져 있었단 말이야. 구조를 보면.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그렸었잖아. 괜찮아요? 자, 봐봐라. 내가 알파 입자를 여기도 쏘고 여기다 쏴볼게. 그러면 알파 입자가 플러스잖아. 네. 그러면 여기다 쏘게 되면은 지나가는 게 많을까요? 튕겨져 나가는 게 많을까요? 지나가는 게 많겠지. 훨씬 많겠지. 근데 튕겨져 나가 존나 많겠지. 그렇죠. 근데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한 결과가 뭐냐면 통과한 게 겁나 많아. 그렇구나. 이해갔어요? 네. 그래서 러더퍼드가 뭘 발견했냐면 얘가 통과하는 게 겁나 많네. 대부분 빈 공간이고 가운데 알파 입자하고 같은 양성자, 양전하를 띄고 있는 무언가가 굉장히 조그만한 공간에 차지하고 있구나. 그게 원자핵이었던 거지. 이렇게 해서 원자핵을 발견한 거야. 그러면 튕겨져 나간 걸 어떻게 했냐면 각도를 본 거야, 각도. 지금 보시면 이런 각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통과했지만 이렇게가 튕겨져 나간 거지, 이거 100%. 이런 것들을 한번 퍼센테이지로 한번 나눠봤더니 튕겨져 나간 게 거의 없고요. 다 통과했어,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당연히 알파 입자라고 똑같은 플러스를 갖고 있는 녀석이 이 가운데 조그맣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톰슨! 야, 니 틀렸어.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겼어. 그렇지. 계속 역사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야, 지금 구조가.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를 발견한 건 아니지만 양전하는 건 알았네요. 양전하라는 건 발견했네. 양전하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까지 발견한 거지. 양전하라는 조그마한 것이 양전하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 안에 빈 공간이 굉장히 많고 이제 원자 핵 그 가운데 뭔가 동그란 이런 핵이 있었다. 그걸 예측했다는 거죠. 예측한 거지. 그러니까 러더퍼드가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뭐냐면 질량이 매우 큰 알파 입자를 파란토로 했을 때 약간 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마저 떨어진 거지, 실험 결과. 이게 실험 결과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결과를 보면 중심에 플러스전을 띄고 있는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 핵이 존재했다. 이해하세요? 왜 대부분 차지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빈 공간이 너무 많았으니까. 다 빈 공간이니까 어느 한쪽으로 질량이 다 쏠렸다는 걸로 판단한 거지. 그게 원자인 거지. 그렇지. 그게 원자인 거고 플러스를 띄고 있다는 걸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러더퍼드가 원자 핵을 발견한 겁니다. 아시겠죠? 재밌네요. 재밌죠? 자, 그럼 러더퍼드 이제 왔으니까 원자 모형을 봐야겠죠? 네. 아주 깔끔해졌어요. 예뻐졌네. 한 줄에 모아졌다고 알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전자가 뭐 어떻게 이동할 것이다 그거는 아직 몰라요. 알겠습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사실 이거 설명하고 싶은데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것도. 자, 이제 드디어 뭘 발견해야 돼?
양성자를 발견했네요. 네, 드디어 양성자를 발견할 겁니다. 자, 골트슈타인 외우세요. 골트 이게 왜 더 옛날로 왔네? 골트슈타인 외우세요. 자, 골트슈타인이 양극선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양성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거는 조금 애들이 외울 때 어려워져요. 그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뭐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수소 있죠, 수소. 네. 자, 수소가요, 뭐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좀 좋으냐면 그 전자 있죠, 전자. 네. 이 전자 보이세요? 보이네요. 전자랑 부딪혀, 충돌이 생겨. 전자랑 이걸 전자라고 표현하거든. 이 전자랑 수소랑 쾅 부딪혔어. 아프겠어요? 자, 부딪히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네. 이 수소가 깨져요. 수소가 깨지면 어떻게 깨지냐면요. 중성자와 양성자로. 아니, 기다려봐요. 아, 네. 수소 양 이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네. 이해갔어요? 네. 자, 분리가 되면은 얘 플러스이기 때문에 누구 좋아해? 마이너스 좋아하고 얘는 마이너스이니까 누구 좋아해? 플러스 좋아해. 그걸 여기서 지금 이직거리한 거 보이죠? 자, 양극판 보여요? 보이네요. 마이너스 그 보여 음극판? 보이네요. 자, 두 개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 실험에 대한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지금 수소 있죠? 자, 수소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음극판에 좀 구멍을 뚫어놓고요. 그 다음에 양극판은 구멍을 조금밖에 안 뚫어놨어요. 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음극판은 일단 수소도 전자도 다 통과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겠죠. 이해갔어요? 근데 양극판에는 수소밖에 통과를 못하거든요. 네. 자, 그럼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볼게요.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고전압을 걸었지. 수소가 전자밖에 통과를. 네, 들어보세요. 걸었죠? 네. 걸으면 전자가 지나가다가 수소를 때려 안 때려? 때리겠죠. 때리겠죠. 때리면 수소가 분리가 돼야 안 돼? 되겠죠. 되겠죠. 그럼 이 수소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자, 마이너스 극을 향해서 가 안 가? 가겠죠. 가겠지. 그럼 여기 통과해? 안 통과해? 가겠네요. 자, 여기는 수소 이런 양이온 같은 데 통과해요, 안 해요? 가겠죠. 하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레이저처럼 보이는 거야. 그게 양극선이야. 그러니까 양극판은 전자밖에 통과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음극판은 수소만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크기를 좀 구멍 뚫어놨고. 왜냐면 전자가 워낙 작아서 음극판은 수소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구멍을 좀 크게 뚫어야 돼요. 그래야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우리가 양성자인 이 수소 양이온이라고 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통과를 하니까 이게 레이저처럼 나오는 거야. 이게 뭐야? 양극선이야. 이게 양극선이고 여기 왼쪽으로 가는 건 전자가 가는 거라 음극선이에요. 네. 레이저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보여요, 이거. 빛을 내요, 실제로. 신기하다. 이해하세요? 이거 저기 얘네가 살고 있는 나라로 가면은 대학교 있잖아. 네. 얘네가 나온 대학교 있어. 네. 거기 대학교 가면 이거 전시해놨어. 볼 수 있다고 들었어, 이거. 역사적인 거니까. 역사적인 거라서 얘네가 나왔던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 가면은 이런 것들 볼 수 있어, 양극성. 여행 가면 한번 볼만한 거야, 이거. 유럽권이겠죠, 아마. 유럽권이겠지, 당연히. 나는 정확히 나라는 기억이 안 나는데 검색해보면 유튜브에도 나와, 양극성 보여줘. 신기해요,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이것도 러더포드. 자, 그럼 봐봐. 러더포드가 뭔 짓거리인지 봐봐. 봐봐. 얘는 뭘 발견했어? 그냥 극소를 발견했어. 얘는 뭘 발견했어? 양성자를. 양아치 새끼. 러더퍼드가 지금 뭔짓 했어? 뺏겼네. 뺏겼지. 뺏겼다기보다는 그래, 뺏었지 그냥. 뺏었네. 응. 그러니까 골드슈타인이 양극선을 발견했고 러더퍼드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야! 양극선! 네가 발견한 양극선! 수소 원자 핵이라는 것이야.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양성대로 하자. 라고 말한 거야. 재정이 됐네요. 그러니까 정확한 역사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쌤도 모르는데 일단은 확실한 건 과학자들끼리 원래 싸우고 뺏기고 별 짓을 하거든. 싸워 엄청. 원래 맨날 싸우거든. 그래서 아마 골드슈타인이 예상을 했고 그걸 발견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명명한 게 러더퍼드인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알파 2차 실험으로 발견한 거는 양성자가 아니다. 네? 뭔 소리야? 알파 2차 산란 실험은 내가 원자핵 발견했다고 그러니까 몇 번 말했어요? 원자핵이잖아요. 네. 얘서 양성자를 발견한 게 아니라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양성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양성자가 아니라고 했던 거는 이 실험이 양성자가 아니라는 거. 네. 그거예요. 네, 그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웃긴 게 그래서 아마 이게 학교 쌤마다 좀 다른데
뭐 양성자를 발견한 게 골드슈타인이다 이런 학부쌤도 있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러더포드가 발견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학교쌤이 뭐라고 말하는지 정확히 듣고 구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양성자까지 발견했으니까 이제 뭘 발견해야 돼? 중성자가 거의 맞빠집니다. 자, 중성자는 예측과 발견이 따로예요. 예측은 누가 했어? 러더포드. 러더포드 존나 중요하죠? 러더포드 계속 나와요. 자, 러더포드가 예측한 거야. 근데 중성자는 좀 발견이 늦게 발견됐어. 맞죠? 이게 왜 그럴 거냐면, 다른 것들 전자하고 양성자 원자핵은 뭐 질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하량이라든지 그런 걸 안단 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 새끼는 전하량도 없어. 빵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한 그런 특징이 없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뭘로 발견했냐면 질량으로 발견한 거야. 남은 질량이 있어. 남은 질량이 뭔가 안 맞는 거야. 질량 자체가. 어떻게 예측했냐면, 러더포드가 헬륨 원자핵의 전하량이 양성자의 두 배인 건 알아. 맞잖아. 우리 뭐 양성자 두 배, 네 개잖아. 네 개. 이해갔어요? 네. 그건 알거든? 네. 아, 양성자 네 개래. 두 개잖아. 그쵸. 근데 질량이 네 배야. 비는게 이상하잖아. 두 배 차이가 나잖아. 그 두 배 차이가 뭘까? 그러니까 뭔가가 있다. 전하량에는, 전하량 자체는 영향을 주진 않지만 질량 자체는 영향 주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한 거라고. 똑똑한 사람이네. 똑똑한 사람이죠. 맞죠? 그래서 중성자를 누가 발견해? 체드윅이 발견해. 체드윅 어제 들어보지 않냐? 들어봤는데. 이거 학원이나 이름에서 있어. 체드윅. 체드윅 학원 막 이렇게 쓰거든. 자, 어쨌든 체드윅이 뭘 발견해? 중성자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러더포드가 예측한 걸 가지고 발견했어. 이해하셨습니까? 네. 어떻게 했냐면 알파 입자 충돌을 시킨 거야. 알파 입자 상대가 비슷해. 네. 베릴륨에다가 알파 입자를 쏜 거야. 네. 충돌을 팡 시켰거든? 네. 근데 전하를 띄지 않는 뭔가 나온 걸 봤어. 네. 어? 이 새끼 뭐지? 항상 전하를 띈 게 나왔다가 이게 뭐지? 전하를 띄지 않는 거. 아! 러더포드가 저번에 말했어. 전하를 띄지 않는데 질량을 갖고 있는 놈이 있다고 그랬어. 그 새끼가 이 새끼인가? 야! 이걸 중성자로 하자! 이렇게 한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내가 늦게 발견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하를 띄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안 돼서 그래요. 이해갔어요? 그래서 다 발견이 됐습니다. 솔직히 러더퍼드랑 톰슨은 유명해서 다 외우는데 체드윅과 골드슈타인은 좀 까먹더라고 애들이. 반드시 사람 이름도 기억해야 되나요? 당연하죠. 외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톰슨의 발견에서 저 전자 톰슨이 전자 응급선 실험한 거 네 가지 있지. 네 가지? 네. 저것도 다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러더퍼드가 원자핵 발견하고 양성자를 발견했다. 골트슈타인이 양성자를, 양극선을 발견했고 러더퍼드가 중성자를 예측했고 체드윅이 발견했다. 네, 자, OX 문제예요.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전기장을 걸어주면 음극선이 플러스 꽃으로 휘는 것으로 봐 음극선 마이너스가 된다. 당연한 거죠. 이건 알고 있죠? 2번,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물체를 놓아 그림자가 생겼다는 것은 질량이 닿는 게 아니라 직진성을 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낸 거고요. 음극선, 자, 바람개비 났을 때 회전하는 거다, 직진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물체를 질량을 갖고 있다 보시고요. 자석을 갖게 됐을 때 음극선이 휘는 걸로 봐서는 음극선 전하를 띈다라는 걸로 그 생각하시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자마자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고요. 자, 정확하게 보세요. 얘는 원자 핵을 발견한 거야. 알겠죠? 이 실험에서는. 알겠지? 정확히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구분하면 된다고요. 자, A부터 B, C까지 중에 가장 많이 도달하는 위치죠. 자, 빈 공간이 많은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산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통과하는 게 좀 많았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위치에서 발견되는 원인이 되는 입자라고 써있기 때문에, 맞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 얘네가 발견한 것만 보자고, 알겠지? 원자핵이라고 말하는 거야. 양성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틀려요. 됐죠? 자, 3번 보겠습니다. 과학자 이름 쓰는 거는, 그치, 외워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톰슨이고요. 이건 러더퍼드. 아마 1번을 했을 것이고요. 각 모형을 제안한 근거가 되는 원자의 구성 입자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발견한 걸 쓰라는 얘기야. 아, 그럼 가는 전자고 나는 원자. 그렇지. 그렇게 보셔야죠. 가는 전자를 발견해서 저렇게 된 거고요. 나 같은 거는 원자 핵을 발견한 거잖아요.
보수적으로 가셔야 돼요. 양산대가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자, 4번 보시면, 자, 지금 구성입자를 쓰라고 했죠? 구성입자란 전자, 중성자, 양성자, 원자, 핵, 이런 거 쓰라는 얘기 알겠지? 구성하는 원자 얘기하는 거니까. 자, 수소 원자가 전자를 잃었고, 형성되는 입자에서 양극성이 된다. 뭐겠어? 양성자겠죠? 네. 맞습니까? 네. 자, 음극성이 그 전자겠죠? 가장 늦게 발견되었다 보자마자 중성자겠죠.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갈 건데요. 자, 다 똑같은 건가 이거? 공통인지 모르겠다. 그거 아니던데요? 아, 달라요? 네. 러더퍼드는 금박에 뭐 이걸 쪼아가지고 관찰하여 원자 핵을 발견했다. 알겠죠? 네. 원자 핵이라고 보시고요. 자, 얘는 전자를 발견한 거죠? 톰슨은 전자, 알겠죠? 전자를 발견했고 전자랑 음극성 둘 다 맞는 말이죠? 아니에요. 자, 지금 봐봐. 골드슈타인 있지? 네. 골드슈타인은 양극성 자체를 몰랐었어, 이 사람은. 네. 그러니까 양극성을 발견한 사람인 거고 톰슨은 음극성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네. 그럼 얘는 음극성을 통해서 전자라고 명칭을 한 거라고. 아. 달라. 정확히 봐야 돼. 톰슨은 전자를 발견한 거 알겠어? 양극성이 응극성이 안 돼. 이미 알고 있었는데 뭘 발견해? 자, 최대 얘기 딱 말하는 순간, 자, 전하를 띄지 않는 중성자가 방출되는 것을 발견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역사 일단 이해 가시죠? 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원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사실 이거는 다 알고 있어서 어렵지 않을 거야. 일단은,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는 원자, 핵, 전자, 양성자, 중성자 총 4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중성자와 양성자가 모아서 원자인데 왜 원자가 따로 구분합니까? 따로 구분해야죠. 발견한 사람이 다른데. 이해했습니까? 자, 구분해 주셔야 돼요. 아마 이건 알 거예요. 원자는 양성자를 띄고 있는 원자핵이 중심에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네. 이건 당연히 알고 있지 뭐. 그 마이너 띄고 있는 전자가 돌고 있다는 것도 당연히 알겠죠, 맞죠? 그러면 양성자 쪽하고 원자 핵이 플러스를 띄고 있고 전자가 마이너스 띄고 있다면 서로 땡겨 안 땡겨? 땡겨요. 땡기지. 그럼 생각을 해봐. 이거는 좀 더 뒤에서 알려주긴 하겠지만, 네. 가운데 플러스 극이 있으면 마이너스 극이 잡아 땡겨 안 땡겨? 땡기겠죠. 그러면 얘가 계속 앞으로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얘 미친 듯 돌고 있지. 네. 이게 왜 도는 줄 알아? 왜 도냐면 얘가 땡기는 전기력을 버틸려고 도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빙글빙글 돌게 되면 구심력이 생기거든. 네. 구심력의 반대 관성력이 원심력이야. 네. 원심력이란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구심력과 똑같은 힘으로 반대쪽으로 퍼져 나가려고 하는 힘이 원심력이거든. 네. 그 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어야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전기력을 이기잖아. 네. 그래서 얘가 계속 도는 거야. 전자가 똑같은 정도. 네, 똑같은 정도 도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네. 근데 똑같은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냥 돈다 정도만 보세요. 그거 안 물어봐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원자핵은 아시겠지만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어진 거 알 거고. 이해하세요? 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봐봐. 원자의 지름은 10에 마이너스 10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얘한테 마이너스 15제곱에서 마이너스 14제곱이에요. 겁나 작은 거야, 알지? 원자핵이 엄청 작다고. 네. 당연히 작겠지. 그림으로 보셔도. 그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작냐면 여기 써 있어. 봐봐. 원자 한 개 크기가 축구장이면 원자 핵의 크기는 축구장 중앙에 모인 구슬이래. 와, 미쳤지. 그 전자는 뭐야? 공기야? 그치. 전자는 거의 공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로 작아. 미쳤지? 축구공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저 축구공이 좋아하는데. 그렇지, 구슬이야. 아, 미쳤어. 그 정도 작다고? 엄청나게 작다 보시면 돼요. 왜냐면 봐봐. 10에 4제곱 차이야. 1000배 차이, 아, 만배 차이. 만배지, 만배. 만배 차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만배. 되네, 그러면. 이해갔어요? 네. 구조는 다 한 번씩은 봤으니까 이거 넘길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입자에 대한 성질인데 이거 되게 쉬워. 두 가지야. 전하량과 질량. 일단 전하량은 쉬워. 네. 양성자 플러스 1일까? 전자 마이너스 1일까? 네. 중성자 빵. 네. 어려워? 쉽죠? 자, 질량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질량은 양성자하고 중성자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지? 별 차이 없네. 별 차이 없지. 그걸 우리가 상대적인 질량으로 따지면 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파괴적인 진료는 1로 두는 그냥 1로 두는 거예요. 거의 똑같네. 유의미한 차이가 없나 봐요. 근데 전자는 엄청 작아. 와, 전도 작다. 1837분의 1이야.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전자는 질량이 없다라고 말하면 틀려. 미세하다. 그냥 무시할 정도로 작다. 그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작다. 너무 작다. 중학교 때 교과서에서 없다는 말. 없단 말.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이제 선생님들이 가끔 문제 내면 질량이 없다라고 써놓단 말이야. 페이크네. 틀린 거야. 페이크. 그치. 페이크 문제로 많이 넣어. 알겠어요? 네. 질량이 없지는 않지만 무시할 정도로 굉장히 작다. 1837분의 1은 어이가 없네. 자, 이번에 원자 번호랑 질량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아마 이것도 다 아는 내용이라 천천히 해볼게요. 자, 원자 번호는 원자 양성자 개수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원자 번호가 10번이면 양성자는 10개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원자 번호가 20번이면 양성자가 20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수, 해, 리, 배, 봉탄, 질산, 풀네, 남아, 알교인이나 염화, 칼카 이렇게 20개를 외웠잖아. 1번부터 뚜뚜뚜뚜뚜뚜뚜 20번까지 외우신 거예요. 알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원자라고 얘기하면 생략 단계에 있어. 중성 원자야. 중성 원자. 이 보통 이제 원자라고 말하면 중성 원자라는 게 생략된 거야. 중성이라는 말이 생략됐어요. 아,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이자 전자 수도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자 번호와 전자 수가 똑같다. 혹은 전자 수하고 양성자 수가 똑같다. 그래야 0이 되니까. 알겠습니까? 내가 전화가 0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질량수는 뭐냐면요. 전자 자체가 질량이 없다고는 하진 않겠지만 무시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우리가 질량이라고 말을 하려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하기만 하시면 되는데, 양성자와 중성자 수를 합한 값을 질량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애들이 착각하면 안 된다. 양성자와 중성자 수가 무조건 똑같진 않습니다. 달라요. 다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알겠죠? 아마 그거는 이제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 수를 더한다. 아마 여기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중성자 수가 몇 개로 나와 있고 질량수가 몇 개로 딱 나와 있을 때 전자수도 물어볼 수 있고 양성자수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 표현할 줄 알겠죠? 네. 보통 큼직하게 원소 기호를 써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위쪽에다 쓰는 숫자와 아래쪽에다 쓰는 숫자가 있는데요. 네. 위쪽에 쓰는 거는 질량수예요. 네. 아래쪽에는 양성자수입니다. 알겠죠? 네. 양성자 수는 곧 원자 번호랑 똑같다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요? 네. 그래서 위에서 아래 빼면은 중성자 수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거 외워주세요. 네. 이거 질문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동위원소를 배워야 돼요. 아, 이제 나오네 이제. 나오죠? 이제 슬슬 뭔가 하나씩 나오죠? 동위원소 알죠? 알죠. 자, 동위원소는 특징이 뭐, 동위원소가 대체 뭐냐? 뭐냐면요, 우리가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원소가 있어요. 근데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원소 중에서 되게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산소거든? 산소인데 질량수가 달라. 중성자가 달라. 그렇지, 중성자 차이 때문에 달라. 일단 기본적으로 원소가 산소예요, 원소가 뭐 나트륨이에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원자 번호, 즉 한마디로 양성자 수는 변함이 없거든? 근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동위원소 뭐가 차이가 있냐? 질량수가 다르잖아. 그렇죠. 양성자 수는 똑같은데 질량수가 다르다? 그 말은 곧 뭐가 다르다는 얘기냐면 중성자 수가 달라서 우리가 질량수가 다른 거구나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곧 뭐다? 동위원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자 번호는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알겠어요? 중성자만 달라요. 알겠어요? 이게 동위원소예요. 그럼 봐봐요. 똑같은 수소야. 네. 이건 수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고요. 이거는 중수소, 삼중수소라고 합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얘는 중성자가 없는데 얘는 중성자 하나 있고요. 중성자 두 개 있습니다. 질량수가 다른 거 보여요? 네. 양성자 변화 없지만 중성자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거예요. 이걸 동위원소 관계다 보시면 되는 거야. 중수소는 수소의 질량이 거의 두 개인데요. 더 크겠네. 뭐, 그렇겠죠. 여기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해가시죠? 네. 자, 그러면 자연에서 발견되는 것들은요 여러 가지 동위원소들이 섞여 있어요. 네. 그러면 생각을 해봐.
우리가 말한 알고 있는 주기율표에 딱 써있는 원소들은 동위원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 주기율표에 써있는 원소는 뭐냐면 비율로 확인해봤을 때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녀석을 주기율표에 등재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 왔습니까? 네. 자, 보시면은요. 수소가 동위원소가 총 몇 종류야? 세 종류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탄소는 두 종류고요. 산소는 세 종류, 염소는 두 종류가 되거든요. 네. 자, 수소를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존재 비율 99.9885%고요. 압도적인데? 압도적이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주기율표에 등재되어 있는 수소라고 보시면 되고, 탄소는 98.9로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얘는 99.7 알고 있는 거, 염소는 75점 요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해 갔습니까? 3종 수소는 자연계에서 안 나오나요? 다 자연계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근데 쟤는 왜 짝대기로 써놨어요? 뭐가요? 3종 수소. 아, 이거요? 네. 이거 거의 없어서 그래요, 이거. 존재는 확인하나요? 존재는 확인하는데 만들어낼 수도 있고, 하지만 자연계에서 존재를 안 한다, 이렇게 한 거죠. 발견이 안 된 건데 만들어낼 수는 있으니까. 그럼 결국 자연계에서는 없는 거.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써 있잖아. 자연에서 서로 다른 동위원소에 그냥 일정한 비율 섞여 있다고. 이 정도 보시면 된다고. 알겠어요? 네. 이해 갔어요? 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동위원소는 뭐가 똑같아? 성질, 화학적 성질. 이해 갔어요? 이거 외워야 돼요. 네. 자, 봐. 이거 알려줄게. 우리가 화학적 성질이다, 물리적 성질이다 말하는 게 우리가 기준치가 있어. 우리가 전자랑 양성자, 중성자가 있을 때 화학적 성질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는 방법은 양성자와 전자수 방법입니다. 양성자와 전자수가 똑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똑같다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중성자 수가 똑같으면 물리적 성질이 똑같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봐봐. 동위원소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성자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양성자 전자수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네. 똑같잖아요. 맞죠?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동위원소는 뭐가 같다 써 있는 거야? 화학적 성질이 똑같다 써 있는 거야. 그게 똑같아서. 중성자 수가 같은 경우도 나오나요? 다르니까 동위원소지. 아니, 동위원소가 아니라 응. 이 뭐야, 중성자 수와 같은 물리적 성질이 같다. 그렇죠. 뭐 당연하겠죠. 여기 보면 동위원소는 중성자가 다르기 때문에 밀도나 녹는 점이나 끊는 점 같은 이런 물리적 성질이 달라요. 왜? 질량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중성자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네가 기억할 건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동위원소는 기본적으로 동위원소 관계다라는 건 중성자가 다르니까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동위원소는 기본적으로 아, 물리적 성질이 다르겠지 라고 판단하시고요. 대신에 양성자와 전자수는 똑같을 테니까 화학적 성질은 똑같겠구나. 이거 겁나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네. 나올 법하지 않냐? 나올 법하네요. 나올 법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 원자량도 나와요. 네. 이거 계산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킬로문항이 하나 나옵니다. 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킬로문항이니까. 자,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동위원소 수소로 한번 봐볼게요. 네. 보면 원자량이 달라. 아니, 수소하지 마시. 수소 기억이 안 되니까. 탄소 보여요? 네. 자, 탄소 보면 어떤 거는 이 정도, 어떤 거는 이 정도 원자량이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면 생각을 봐. 아, 탄소 평균 원자량이 몇이지? 라는 걸 판단이 어렵죠. 저희도 나누면 되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평균 원자량을 나타낸 거야. 이해 갔어요? 탄소 12.5겠네요? 응? 12.5쯤 아닐까요, 탄소? 아니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네. 존재 비율도 같이 고려를 해준다고. 아, 비율도 고려해? 고려해줘야 당연히. 야, 생각을 해봐. 12짜리가 90개 있어. 오케이? 13짜리가 10개 있어. 그럼 평균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종류 두 가지 12와 13의 반쪽일 거야? 존재가 다른데? 맞잖아. 개수도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게 비율이잖아. 그럼 비율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자, 보여요? 네. 지금 보면 얘 염소로 했네, 염소로. 염소가 34.969가 지금 75.76 있죠? 네. 그래서 지금 34.969가 지금 75.76 있으니까 100분의 75.76으로 곱한 거야. 그거 하고 더할 거야. 그 다음에 얘도 더할 거야. 그게 이게 나온다고. 비율까지 고려한다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항상 비율로 가는 거야. 비율. 비율 되게 중요해. 이거 많이 어려워. 킬러문항 되게 어려운 거 있어. 그러면 근데 그건 수소는 평균 원자량 해도 그냥 거의 1이겠네요? 제가 압도적이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1적으로 빠지긴 하는데 정확하게 1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는 건 1이니까 거의 우리가 사용하는 거 있잖아. 네. 뭐 탄소가 12짜리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거야. 물론 100% 맞춰서 소수점까지 맞춰서 그렇게 나온 거 아니야. 네. 야 말이 되냐? 여기서 35.5인데 어? 그래요. 탄소가 10이겠냐? 아니겠죠. 걔도 12점 몇 정도 되겠지? 알겠습니까? 네. 평균 원자량 계산하는 거 필로문에 나온다고 그래서 구했어. 알겠죠? 네. 자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중성 원자라는 원자라는 녀석하고 이온이라는 녀석을 이거 표로만 보고 구분할 수 있겠죠 당연히.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A하고 B하고 C하고 봤을 때 원자 혹은 이온입니다. 네. 자 양성자수하고 전자수만 똑같은 거 확인하면 이건 100% 중성 원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양성산소가 8개인데 전자가 10개네. 두 개 넘어왔지. 그렇네요. 마이너스 2값 음이온. 됐나요? 네. 얘 똑같겠지? 네. 이해 갔어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찾아볼 거, 동연소 관계 찾아볼게. 네, 원자. 양성자수는 똑같은 게 요 세 개거든? 그렇죠. 근데 중성자수가 다른 게 요 놈이야, 한 마리. 네. 그러니까, 전자수는 똑같아야 되거든? 네. 그러면 지금 A하고 B가 중성자수만 다르죠? 그러니까 A, B가 동이 원소 관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완전 다른 애네요. 그렇지. 이해하세요? 아 네. D, 네. 이렇게 나와요. 괜찮죠? 이게 얘랑 이거는 동이 원소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동이 원소 관계인지 얘네가 이제 음이온 관계인지 아니면은 뭐 같은 원자를 뭐가 따르는 건지 아니면 물리적 성질이 다른 놈인지 화학적 성질이 다른 놈인지 이런 게 오지선다에 나올 수도 있겠다. 알겠죠? 네. 자 보겠습니다. 자, OX 문제인데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원자핵을 구성한다. 이거는 원자의 기본적인 구조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고 원자핵은 플러스 하나 띄겠죠? 네. 그 다음에 원자핵은 대부분 차지하지 않아요. 조금 있어요. 전자는 마이너스 띄는데 질량이 없다. 틀렸습니다. 무시할 정도로 적다. 그렇지, 그렇게 말해야죠. 자, 어휴 너무 쉽다. 상대적인 전하 중성자는 빵이고요. 질량 똑같고요. 전자 마이너스 1 끝났습니다. 굉장히 쉽죠? 그렇네요. 다음 볼게요. 이런 씨. 자, 보겠습니다. X의 구조고요. 자, 똥물병이 하나는 양성자냐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알려드릴게. 일단 요게 양성자가 하나는 아니죠. 여기 전자가 두 개인 거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양성자도 두 개죠. 조심하셔야 돼. 이거는 선생님 이게 양성자의 줄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전자수로 확인해야죠. 알겠죠? 헷갈릴 수 있어요 충분히. 자 그래서 이거는 중성자냐 양성자 아닙니다. 네. 자 질량수는 이거 더한 거죠 그냥? 3이죠. 3. 원자번호는 양성자 개수가 두 개니까 2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랑 마이너스의 전하량의 절대값은 또 절대값과 같은 거 맞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나트륨에 대한 겁니다.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돼. 플러스 보여요. 보이네요. 자, 조심하셔야 돼요. 양성자는 변화 없어. 걱정하지 마. 네. 그래서 양성자는요, 그냥 우리가 이거는 양성자 플러스 우리가 전하, 중성자라고 보신다면 그냥 빼기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러면은 뭐가 나온다? 12. 그렇지. 12. 이걸 중성자 개수로 하시고, 양성자는 11개로 하시고요. 네. 그래서 전자는요, 자, 전자를 하나 잃어버린 거잖아. 네. 그러니까 원래 11개였는데 잃어버렸으니까 10개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나오죠? A부터 D까지고요. 동이 원소예요. 자, 동이 원소는 일단 양성자수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건 이거밖에 없네. 오, 그러면 이거 같죠? A하고 B. 자, 질량수가 서로 같은 것을 질문했기 때문에 이거 더하면 14. 더하면 16. 더하면 16. 더하면 23. 같은 거는 B시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온과 이온이 띄는 전하의 종류는 쓰세요 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이거 다르면 콜. 똑같네. 똑같네. 이 쉽게만 다르네. 일단 D라고 쓰시고요. 자 전자가 하나 부족하죠? 플러스 1가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종류라고 해도 저 양이온이었어. 뭐 그렇게 쓰는 게 맞겠다. 양이온.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기초적인 부분이 아직 안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자 지금 X가
Y가 X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원자량이 10이야. 원자량이 곧 질량수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10 빼고 12야. 자연에 존재하는 비율이 이 새끼와 이 새끼 동위원소인데 얘가 지금 1대 이게 3이야. 네. 그럼 비율로 따지면 이거 4분의 1이고 네. 이거 4분의 3인 거야. 존재비가. 네. 그럼 곱하면 된다고. 10 곱하기 4분의 1 해주시고 플러스 12 곱하기, 12 곱하기 4분의 3 하시면 된다고요. 이거는 약분하게 되면 2분의 5죠. 네. 이거는 이거 약분하게 되면 9죠. 네. 2분의 18이죠. 네. 그러면 2분의 23이죠. 11.5. 아 뭐 네 네. 11.5라고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평균 원자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